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현대제철 되겠고요. 코드번호 004020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0일 오후 1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뭐 보합권 5만 600원선 기록하고 있네요. 오늘 내 마녀의 날인데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시장이. 뭐 쿼드러플 위치데이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영어로 하면 그렇죠. 근데 그 철강주 관련해서 지금 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중국 시장 쪽에서 물가지수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양대국 굉장히 그 시장 지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두 강대국이죠. 뭐 강대국이라는 표현 필요 없고 그냥 큰 나라다 라고 정도만 표현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나라가 영향력을 좀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현대제철이나 뭐 다른 철강주도 다시금 시세 받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여기 보시면 포스코 강판. 도지 그리죠. 지금 다들 좀 버티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외인 기관이 막 뭐 다 빠졌다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사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만 외인도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현대제철 외인이 들어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외인 들어오고 있고 기타 법인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만큼 상승을 했지만 다시 떨어졌죠. 그렇지만 뭐 그전에도 더 저점은 있었겠지만요. 제가 여기를 끈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여기 매물대에 딱 걸리듯이 지지저항이 딱 나옵니다. 지지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정도도 선에 걸릴 수 있는데 제 생각엔 뭐 2차 지지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외를 하더라도 뭐 이 정도로 좀 폭을 넓게 잡았어요, 일부러. 왜냐면 이건 이제 회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이제 사라진다면, 그러니까 그 소재가 사라진다면 이제 이쪽으로 잡아두는 게 맞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크게 문제 없고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제철 관련해서는 철강석 가격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철강석 가격 같은 거 이거 꼭 좀 살펴보셔야 돼요. 광물 가격이라던가 지금 현재 뭐 석물 가격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철강석 가격이 다시금 좀 오르고 있어요. 최고치를 한번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 즉슨 다시금 상승세를 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이상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 조만간에 다시금 뭐 수급 같은 거는 양호하게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 쪽 조금 흐름이 좋거든요. 현대바이오라던가, 그리고 뭐 TK 그 이제 뭐 여러가지 관련주들 좀 움직이고 있는데, 차바이오텍도 좀 움직이고요. HLB 생명과학, 뭐 NK맥스 뭐 이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일부 반도체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뭐 시간이 해결해 줄 만한 것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현대제철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열려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기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매일매일 이런 그 제가 이제
종목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어제랑 크게 변동폭이 없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호재가 나왔다거나 뭐 큰 뉴스가 나왔다거나 이건 없는데, 이제 현대 제철 말고 HDC 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이 오늘 조금 빠지죠. 그 오늘 상호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따른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끔찍한 사고였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기사 하나는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제철의 산재 사망사고 이후 한 달째 멈춰있다. 안전조치를 좀 더 보강해야 된다. 근데 뭐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죠. 사고 인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재고자산 회전율 대폭 개선한다고 하죠, 현대제철. 여기 보시면 재고자산 회전율 추이가 있습니다. 기초재고, 기말재고, 평균재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2020년 3월 조금 줄어들었던 회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뭐 평균 재고도 조금 줄어든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그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재고 자산은 동기 대비 9.2% 감소했다. 직접 판매를 위해 생산한 제품이 뭐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락세를 끊어냈다고 말을 하죠. 회전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물건을 돌릴 수 있는 돈을 여유있게 좀 쓰고 있다라는 지표가 되거든요. 좋은 신호,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 일단 뭐 지금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옆에 카카오톡 표시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카톡 친구하고 무료 추천 종목 받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AP투자연구소 카톡 친구하는 방법, 여기 카카오톡 친구 추가 돼 있죠. 이거 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추천 종목 드리거든요. 이거 무료로 이렇게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주식 강의 자료 여기 있거든요. 여기 눌러서 맨 밑에서 내가 차트가 궁금하면 차트라고 검색해 보셔가지고 여러가지 교육자료 한번 보실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